지금 온갖 거짓말과 조작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나라와 국민들을 안녕하지 못하게 한 저 자들 우리가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한 외국 기자가 대한민국 상황을 기사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TV 보도만 보고 화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지 불과 몇 주 만에 대통령이 증거도 불충분한데 탄핵되었다. 대한민국의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란 말을 풀어보면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큰 기회의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고 소극적이던 보수 세력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치하고 외면했던 많은 잘못된 것들, 사기 조작질하는 썩은 언론, 부패하고 애국심 없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꾼들, 왜곡된 역사와 반역을 가르치는 전교조 집단, 종북 교육감, 경제 망치는 망국적 폭력 노조, 전부 몰아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뿌리를 갉아먹는 암덩어리들, 이적 종북 집단을 수술해 잘라내고 대한민국을 건강한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될 기회가 지금입니다. 저는 더 크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이 고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결국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바로 세웁시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온갖 오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 선진국이 될 때까지 계속 지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